태백산맥, 아리랑, 한강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했던 이 시대의 대표 작가 조정래. 이번에는 숨가쁘게 달려온 경제성장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자화상, 부조리한 교육에 대해 직시했다. 교육제도가 제일 잘못되어 있죠. 주입식 암기식 교육 없애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기적인 교육을 세워야 되죠. 두 번째, 사회 통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금 차별하고 하는 거. 이건 더불어 제도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학부모들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조정래가 바라보는 우리 교육의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 인적 자원을 생산하는 교육이 지금은 가장 어떤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그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불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인문학적 지성을 바탕으로 예리한 평론을 펼치는 문학평론가 박철아와 함께 우리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시작해본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네. 얼굴 가을이어서 그런지 훨씬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소설이 끝나서 그렇지. 감격 있게 잘 읽었습니다. 예. 저도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때로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자원이 인적 자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고요. 유교 문화에서 온 그 교육열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말하자면 지금 모습에 기여했던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나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게다가 그랬던 교육이 왜 지금은 오히려 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가. 예, 예.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교육 현장이나 뭐 아동을 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이번에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예.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깊은 작업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45살인데 걔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사회적으로 사교육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심해져가지고 제 손자가 지금 고1, 중1인데 네. 얘들이 이제 사교육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이래가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사교육에 투입되는 40조가 경제 유발 효과 네. 다시 재투자돼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 효과가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8조 정도만 산업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사라져버립니다. 부동산으로. 아. 그러니까 경제 침체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망치고 있는 네네. 그런 국민 전체가 모르는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고치지 않고는 참 심각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고 쓰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아드님과 손자의 어떤 교육 현실을 보시면서 예.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와 사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예. 것을 이제 깨달으신 건데 사실은 이전에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을 읽고 한강을 읽고 쫓아왔던 예. 독자들로서는 예. 이렇게 역사로부터 혹시 멀어지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와 현재에 대한 작가 나름의 통찰
말이 아닐까 뭐 네. 그런 생각을 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사실은 그 보면서 놀라운 것은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는 떠나신 지가 참 오래 오래됐죠. 되셨잖아요. 네, 그 젊어서 교사로서 네. 교육 현장에 계시긴 했지만 또 사실은 전 읽으면서 제가 미처 모르는 요즘의 그 교육 현장의 모습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예들을 보았거든요. 네, 네. 물론 선생님께서는 뭐 소설가로서 취재에 가장 그 철저하신 분으로 되어 있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데 그 어린 학생들의 그 현실을 취재하는 데는 어떤 뭐 특별한 노하우나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우리의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소재를 해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이제 허수아비충 그리고 정글말리 네. 이 불꽃도 꽃이다는 우리의 현실 문제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려고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게 역사 문제는 예. 태백산맥 아래 한강까지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네. 또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과거도 그렇지만 특히 현실이 소재가 되고 무대가 되면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취재를 하지 않으면 네. 실감도 없고 거짓말을 소설은 거짓말을 쓰는 것이되 사실은 사실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약 2년 반을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선생, 중학교 학교 선생 다, 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또 이제 그 혁신학교, 네. 대안학교 전부 취재를 했고 이제 학교 현장을 보기 위해서 3월, 4월, 5월, 6월 해서 11월까지 네. 애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교실 풍경이 그런 것까지 전부 예,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 네. 그 막상 취재 나서시면 그 워낙 선생님 성함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내 이야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취재 대상들로서는 되게 이렇게 긴장될 만한 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행여라도 그런 어떤 교육 현장의 진실들이 예. 잘못 전달되거나 예. 또 잘못 해석될 것에 대해서 그건 뭐 취재를 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취재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지난 정글말리 이후의 시간은 대부분 이 소설을 준비하시는 데 받쳐진 셈인데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 계속 작업해 오신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늘 선생님 그 글을 읽으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이념이든 부든 권력이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나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 믿음 그런 것을 일관되게 가져오셨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 그렇게 개인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교육받고 하셨을 때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제가 남긴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리고 그 극한의 가난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라든가 네. 그런 게 더 강했을 텐데 네. 어떤 선생님 그 살아오시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절절하게 각성하게 됐다 할까 인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고 네. 저는 작가잖아요. 작가로서 올바르게 작품을 쓰는 것, 작가로서 작품 세계를 올바르게 확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덕목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인간의 평등을 가장 잘 보장하는 민주주의 신봉자인데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네. 끝도 한도 없는 우주 시간의 병 우리는 너무 짧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 짧게 살다 가는 속에서 함께 행복하지 않고 나만 행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 시대가 다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속에 살면서 얻은 교훈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안 쓰는 게 버는 것이다.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절약하고. 네. 두 번째는 나 혼자 배부르다고 배부러진 게 아닌 것이 저놈이 나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고기 냄새를 막 풍긴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갈등이잖아요. 안 주려면 냄새는 풍기지 마라. 네. 그게 내 기본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시민단체 같은 데 건기하면서 좀씩 기부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내가 벌어서 남에게 좀이라도 나눌 수 있고 내가 나눔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데 기여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그냥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잖아요. 나는 뭔가 하고 있어. 내가 못해도 남을 시킬 일도 그들이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단체 같은 건 도와줘야 된다. 그건 우리 대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인데 함께 행복한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네. 문학의 기본이잖아요. 사업가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작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의 정치는 그것일 거예요. 그 문학이라는 게 물론 위대한 작가들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 언어는 독백이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비즈니스나 예, 이런 예. 내용